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저희 iti 그 온라인 아카데미에서 어, 강의를 맡게 된 경희대학교 권용대입니다 지금 현재 섹션에서 에디케이션 어, 델리게이트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제가 극간그 네로 임플란트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 번 해왔었는데요. 아 그러한 임플란트들이 현재 어떻게 에, 결과를 가져오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DI의 중장기 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NDI를 쓰는 경우는 결국에는 뭔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임플란트를 쓸때 어떠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바라는 수복물이 어떤 것인가, 이게 뭐환자가 리무버블 스타일을 원하는가, 혹은 픽스트 타입의 보철물을 원하는가,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서 또 그것이 환자에게 맞는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보철물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한 환자의 어, 뼈의 상태, 레지달본이 얼마나 있는가를 또 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나이나 뭐 기타 전신질환에 관한 것이나 그다음에 치료에 대한 어떤 환자의 모티베이션 자체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볼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지 드어 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생길 수있고 아마 실제 일선에서 많이 경험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 우리가 이제 NDI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차 ITI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이제 우리가 NDI에 관한 여러 가지 논문을 리뷰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대로 카테고리의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의 직경의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laughs> 네로 임플란트는 카테고리 3에 해당되는 약 3.3에서 3.5mm 정도의 직경을 갖는 임플란트를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공, 종종 더, 다, 더 얇은 그런 임플란트들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테고리별로 직경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어떤 아웃콤을 보여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였는데,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미니 임플란트는 어, 스탠다드 직경이 임플란트에 비해서 어, 현저하게 좋지 않은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이런 분석 결과가 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결국엔, 아, 우리 얇은 미니 임플란트는 스탠다드 임플란트에 비해서 혹시 좋지가 않다, 이제 그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어떤 그런 이 범위, 어떤 신뢰 구간을 보시면은, 어떤 환자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이가 많은 그러한, 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미니 임플란트가 어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반면에 또 있기도 하였습니다.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네로 임플란트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두 가지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그러한 어,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대부분의 연구들이 전향 연구도 있지만 어, 어떤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적정한 인디케이션을 지켜서 해왔기 때문에 어, 두 개의 아웃컴은 사실상 크게 타르, 다르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어떤 일부 논문에서는 물론 스탠다드 임플란트가 더 아웃컴이 좋다고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큰 차이는 없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3에 해당되는 약 3.3에서 3.5의 직경을 갖고 있는 임플란트와 스탠다드 임플란트를 비교를 했을 때 역시 전체적인 아웃컴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었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 뭐 이제 전향 임상도 있겠지만 후향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논문에서는 이제 술자들이 각각의 임플란트가 어떤 곳에 맞는지 다 임상적인 판단을 통해서 식립이 되고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논문의 결과에서는 두 가지가 어, 크게 차이는 없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러한 어, 얇은 임플란트의 문제점은 결국 어떤 기계적인 강도에 의한 문제 때문에 결국 뭐 파절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가장 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역학적으로 불리한 조건, 뭐 싱글몰랄 리플레이스먼이라든지 캔트리러버가 존재한다든지 환자가 막 브럭 시즘과 같은 파라펑션이 있는 경우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파절을 겪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러한 얇은 임플란트에서 문제가 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보여드렸던 환자인데 저희 친척분이세요. 그래서 어, 구치부의 상악의풀된초교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상관없이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어, 3일이 초반대에 임플란트를 신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적을 해서 봤을 때 4년째 이렇게 볼 소식을 볼 수가 있었고, 빼봤더니,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파절이 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게 얇은 임플란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절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 자체에서 조금 놀라웠던 그러한 증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이제 다른 임플란트로 바꿔드렸던 그러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금속을 선택할 때, 임플란트의 재질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질이 어떤 강도나 어떤 기계적인 측면이 충분한가? 그다음에 생물학적으로 반응이 좋은가 다시 얘기해서 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반응이 빠르다든지 우리의 요즘 현재 써프스트리트먼트가 그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계적인 능력은 우리가 퓨어 티타늄를 갖다 기준으로 봤을 때 티타늄 합금, 티타늄 알루미늄, 바나듐의 합금이 더 약하다는 걸다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에 나온 티타늄 지르코늄 합금이 강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들을 많이 어, 알려진 사실입니다. 생물학적 능력이라는 건 결국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에 관한 것인데요. 서피스 트리트먼트가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어 오래전부터 아시다시피 이러한 티타늄 알루미늄 바나듐 합금이 어떤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의 측면에서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티타늄 지르코늄 합금은 아, 최근에 SLA 액티브, 뭐 SLA 어떤 서피스를 충분히 다시 재현해 줌으로써 이러한 생물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 이런 것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임플란트 티타늄, 티타늄의 그 재료에 변화가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그레이드 4 티타늄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티타늄 지리코늄 합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티타늄 자체를 어떤 콜드워크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계적 강도를 현저하게 높인 그러한 재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맥시멈 스트렝스는 이제 록솔리드가 이제 887 메가파스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드워크를 한 것들은 심지어 그것보다도 강한 그러한 결과를 보여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복 강도를 보더라도 록솔리드 같은 티타늄 지리코늄 합금이나 그다음에 콜드워크를 한 이러한 어 티타늄 재료가 상당히 우수한 어 결과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실제 그렇지만 우리가 임플란트 파절이 일어났을 때 이것에 관여하는 요소는 임플란트 재질뿐만은 아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임플란트의 기계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그 임플란트 재료의 성질도 있겠지만 임플란트 직경이 역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커넥션을 갖는가. 되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이전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봤을 때 커넥션 어떤 특정 부분에서 찢어지거나 뭐 깨지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커넥션도 역시 중요한 역할합니다. 을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 0 2 0년도에 어 재료에 관련된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보시면 3.3mm로 직경이 똑같은 위에 거는 이제 그 콜드워크를 한 티타늄이고 아래 거는 티타늄 지르코니아 합공을 봤을 때 어떤 이제 우리가 사이클릭 로딩을 했을 때 어떤 그러한 강도가 어 항복 강도가 이제 나타났을 때 두 개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티타늄, 지르코늄 합금과 콜드 웍 처리를 한 티타늄의 합금이 어떤 직경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했을 때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더 약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로 임플란트는 여러분들 아시는대로 이제 메조 디스탈이 좁거나 뭐 이제 이러한 인디케이션을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단 싱글트 수 리플레이스먼트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오버덴치를 위한 그러한 지지를 할수 있는 임플란트도 쓸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3 임플란트의 경우는 이제 브릿지 형태로 어 종종 우리가 이제 레귤러 임플란트랑 많이 스플린트해서 쓰게 되는데 이러한 수복물을 만드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멀티플 미싱일 때그 갭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임플란트와 임플란트의 거리두기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뭐어 흔히 우리 사람간에도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임플란트 간에도 충분한 거리가 있어야 이제 그 사이에 뭐 골소실이 없다든지 어, 관리를 하기 쉽다든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어진 어떤 이덴출로스 리지의 어떤 길이를 생각했을 때 어, NDI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노인 환자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 거가 부담스러워죠. 노인 환자들 많이 왔을 때 고리식에 대한 두려움이 큰다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리식을 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찾다 보면은 이런 얇은 임플란트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비슷비슷한 케이스에 있어서 고리식을 많이 하고 뭐 그래프트를 하고 해서 픽스 브릿지를 할 건지, 혹은 레귤러 임플란트 두 개를 해서 오버덴치를 할 건데 릿지가 아, 얇다 보니까 여기에 GBR을 할 건지, 혹은 GBR을 하지 않고 네로 임플란트 두 개를 사용해서 하악 같은데 오버댄츠를 해준다라는 걸 우리 옵션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게 가장 쉽고, 어, 환자한테 편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네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어, 하악에 오버댄츠를 해주는 것이 가장 우리도 편하고 환자도 쉬운, 환자한테도 편한 그러한 치료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쉽게 선택을 할수 있다면, 어, 술자도 편하고 환자도 편한, 어, 좋은 결과를, 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전에 이제 이러한 그 얇은 미니 임플란트를 이렇게 핀처럼 심어 갖고, 어, 오버댄처로 사용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 이런 임플란트들이 일부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나기도 하지만 종종 부러져서 이렇게 몇개 하나밖에 안 남고 이렇게 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 미니 임플란트가 프랙처 이슈가 많이 있다는 거는 뭐잘 알고 계실 거고요. 어, 근데 보철 옵션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롱텀 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 또 어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이가 고령인 환자에서 오버댄처를 유지하는데 이러한 핀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가 다 부러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 네로 임플란트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오버댄처를 지지하는데 사용하는데 충분한 어 어떤 역할을 할수 있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러한 노인 환자들에서 쉽게 적용을 할수 있다. 별도의 고리식이나 이러한 어, 처치 없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고요. 젊은 사람들에서도 이러한 어, 하악 전치부나 상악측출지 같은 곳에 우리가 네로임플란트를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들이 이렇게 교정치료 환자들에서 우리가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도 어, 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정 치료를 해서 이제 스페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러한 임플란트의 위치를 생각해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롱텀 리절트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환자는 이 부분이 임플란트예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우리가 3차원적인 위치를 잘 정하면은 이렇게 인접 자연체와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가 이쁜 보철물을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로 임플란트에 대한 임상을 보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이러한 것들 그러면 이제 내 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이러한 데이터들을 한번 모아서 생각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임플란트 데이터를 한번 제가 정리를 저희 대학원생 선생님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된건아닌데 분석 중에 있는 그러한 결과인데요. 봤더니 저희가 이제 한 3년 어, 팔로우 환자들을 모아서 봤더니 한 210개의 네로 임플란트를 제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연령의 분포와 어떤 남녀 성비는 대략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전 연령에 고르게 퍼져 있는데 이제 50대에서 70대 쪽에 아무래도 좀더 많은 것들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우리가 제너럴하게 서바이벌 레이트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서바이벌 95.7%의 일반적인 임플란트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피스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라는 걸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어, 공교롭게도 제가 제일 많이 한게 SL 액티브 서피스고 그 다음에 SLA 서피스, 이제 RBM 서피스가 일부 있었고, 이제 그, 언어회사에서 나온 CA 서피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샘플이 많지가 않아서, 어, 뭐, 이걸 용텀하게 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생존율을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서피스별로 봤을 때, 어 SLA 액티브가 조금 더 우수한, SLA도 그와 의 필적하는, 나머지 RBMM 서피스도 그와 유사한, 이러한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머터리알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래서 티타늄 지르코늄 합금 임플란트와 일반적인 그레이드 4 티타늄을 이렇게 살펴서 봤습니다. 봤더니 습니다봤 어, 이것도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은 없었습니다만 티타늄 지르코늄 합금 임플란트가 조금 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고요. 석세스레이트에 있어서는 역시 티타늄 지르코늄 합금의 임플란트가 더 높은 어, 석세스레이트를 보였습니다. 이제 물론 저희가 이것은 서피스를 기준으로 나누긴 했지만, 아, 이머터리얼을 기준으로 나누긴 했지만, 사실상 티타늄 지리코니 임플란트는 전부 다 SL 액티브 서피스 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머터리얼의 차이인지, 서피스의 차이인지는 사실 이것만 보고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이제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은 확실히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서바이벌 레이트를 저희가 봤을 때, 어, 스모커와 논 스모커의 차이가 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렇게 차이가 났었고요. 어, 그 다음에 마지널 본노스의 차원에서도, 어, 스모커와 논 스모커의 사이에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러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연한 것들인데, 환자분들이 이제 담배 얘기해서 담배를 끊으시라 얘기하면은 실제로 끊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담배라는 스모킹이라는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뭐, 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테지만, 저희가 어, 갖고 있는 이러한 네로 임플란트에서의 어떤 결과도 어,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싱글 어, 미싱의 이제 유치가 있어서 싱글 미싱 어떤 케이스에서도 이제 매복치를 발치하면서 이제 동시에 식립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보시면 매복치 발치를 팔라탈 사이드로 하고 임플란트를 네로 임플란트를 저희가 이제 식립을 하였습니다.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 음, 저기 X 는한 5년 정도 있는데 한 6, 7, 6년까지 좀 보고 있는데요. 보면 마지얼본노스 없이 에, 건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캐나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떤 미케니컬 컴플리케이션이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사진 보시면은 이쪽이 어 임플란트고 반대쪽이 자연치를 봤을 때 어떤 그 조화로운 진지발 라인도 저희가 보시, 볼 수가 있고요. 어 5년 동안 아, 주잘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전치부에서 네로 임플란트 쓰는 거는 많이 익숙해 있는데 구치부에서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보시면은 구치부와 어떤 아, 구치부에 이제 우리가 레귤러 임플란트와 네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RCT 형태로 스터디를 했는데요. 봤더니 3년 결과 100%다 성공을 했다. 이제 어 소구치와 대구치에 식립을 했는데 물론 네로인플란트는 아무래도 어 프리몰라 쪽에 조금 더 많이 식립이 되었습니다만 이 식립에 대해서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통계적인 유해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널 본노스도 비슷하게 나왔고 석세스도 다 양측 공이다. 100% 성공이 되어서 여기 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어 우리가 어 레귤러 임플란트와 아, 어, 이러한, 어, 네로 임플란트 차 간에 어떤 임상적인 차이는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 어, 저한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를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소구치와 대구치 부위에 심겨진, 어, 네로 임플란트를 봤을 때 뽑아봤더니 87개 임플란트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97.7%의 3년, 어, 서바이벌을 보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히려 전치부보다 더 구치부에 생존율이 더 높았다라는 재밌는 결과를 얻었는데 물론 이둘 사이에 어떤 특별한 어,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어,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임플란트를, 네로 임플란트를 어떻게 어느 곳에 심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티타늄 지르코늄 합금 임플란트는 우리가 유의하게 이러한 어, 부위를 이제 이러한 임플란트 를 심을 때 유의하게, 어, 대구치, 그러 대구치라기보다는 이제 구치부에 더 오히려 더 많이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레이드포 티타늄의 NDI를 심을 때는 전치부에 식립빈도가 훨씬 높았고, 어, 티타늄 실리코늄 알로이의, 어, 네로 임플란트를 심립할 때는 오히려 구치 쪽에 더 많이 심었다. 그리고 이두 사이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티타늄 지르코늄 어, 합금을 선택을 할때 이것을 우리가 주저없이 구치부에도 신입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어, 티타늄 지르코늄 합금 임플란트를 구치부에도 별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나 부담감 없이 심어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티타늄 지르코늄 임플란트가 주는 어떤 이러한 그 신뢰성이 어,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구치부에 심을 때도 어, 충분한 어떤 신뢰를 주었다 신뢰를 주었다 라는 것들을 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또 이게 제가 했던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다시 되살펴보니까 또 이렇게 좀 재밌는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얇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임상적인 문제가 있는가 라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링고알 혹은 팔라탈 사이드로 치우쳐서 심게 되죠 버컬 사이드가 이제 리지가 리접션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팔라탈 혹은 어, 링고알 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심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전치부 같은 경우는 리지랩 스타일의 보철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치부도 그러한 형태의 보철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론 문제. 구치부에서 특히 보시면은 이렇게 버클 캔틸레버 형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GBR을 하고 충분한 굵기의 임플란트를 구치부에 심는 것과 얇은 임플란트를 남아 있는 리지에 심었을 때 고철물의 형태를 보면 이제 버컬 사이드로 이렇게 길어지는 그러한 버털, 어, 버컬 캔틸레버 스타일의 어떤 수복물이 만들어짐으로써 아, 이런 것들은 어떤 기계적인 어떤 취약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고할쪽으로 치우치게 식립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이러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여러분도 이런 것도 뭐다 당연히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러한 아,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 저희 데이터에서 그렇다면 구치부에 식립된 좁은 어, 직경의 임플란트가 미케니컬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일으키는가라고 보았을 때 확실히 어, 그러한 빈도는 구치부에서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그것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구치부에서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생겼던 게 이제 열한 개의 임플란트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보면은 뭐 스크롤루즈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프랙처 된다든지 치핑이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빈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치부에 심겨진 좁은 직경의 임플란트에서 보다 좀더 빈도수가 잦은 어떤 메카니컬 프로블럼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어,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도 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저기 티타늄 지르코늄 합금과 SL의 액티브 서피스를 가진 그러한 임플란트를 우리가 구치부에서 봤을 때요. 아, 봤더니 아 어, 이것만 뽑아서 봤을 때는 아 어, 구치부에 심겨진 티타늄 지리코닉 합금 그다음에 sl액티브를 갖는 아 어, 이러한 임플란트는 100%의 어떤 생존율을 보였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임플란트는 93.1%의 어떤 생존율을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였는데 이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유의한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티타늄 지리코닉 합금에어 내로 임플란트를 썼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더 서바이벌 레이트가 어떤 유의한 수준에서 우연이 아닌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선택했던 티타늄 지르코늄 합금에 이러한 임플란트를 구치부에 식립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렇지 않은 임플란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치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쓸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과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보초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보초를 잘 모르고 커넥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커넥션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사실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외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네로 임플란트, 이제 좁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썼을 때그 다음에 스탠다드 직경의 임플란트를 썼을 때 어떤 어 뼈의 양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트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는 우리가 쉽게 매니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디센스 De 디펙트는 조금 더 어려운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일입니다만 4차 ITI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익스텐시브한 어, 어떤 저널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다른 건다 우리가 뭐 보실 필요는 없고 컴플리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수루 합병증이라는 측면에서 디센스가 아무래도 좀더 확실히 높은 수루 합병증의 비율을 보였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페네스트레이션은 다루기가 쉽고 어떤 수술도 쉽기 때문에 합병증의 비율이 많이 낮았는데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의 경우는 고리식도 좀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이런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어렵다 어떤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러한 좁은 리지가 있을 때 중절치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고 오히려 견치 부분은 이렇게 좀더 얇을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수 있는가? 아무래도 둘다 레귤러 임플란트를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이제 뼈가 되게 얇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할게 아니라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중절치 부분은 제가 그냥 레귤러 임플란트를 했고요 캐나인 어, 부위에는 오히려 좁은 직경의 임플란트 선택을 해서 어떤 디펙트 사이즈를 조금 줄임으로써 우리가 조금 고리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가 내로 임플란트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나왔던 어떤 논문을 봤더니, 이제 이거는 뭐 전향 임상은 아니고요.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봤더니, 어떤 직경 3.3짜리의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어 실제 환자들의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3.3보다 굵으면 고리식이 필요한 케이스가 약54% 정도. 3.3보다 굵어도 고리식이 필요 없는 좋은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25%. 그 다음에 3.3임에도 불구하고 교리, 고리식을 해야 되는 좀더안 좋은 케이스겠죠. 그런 경우는 한21% 정도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3.3을 그냥 선택해서 심을 수 있다면 고리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상당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네로 임플란트, 3.3 직경의 임플란트를 충분히 이걸로 충분히 어, 상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서 고리식을 생략할 수도 있다는 라 것들을 이러한 어, 논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했던, 제가 했던 이런 증례들을 이제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조금 재밌는 결과를 한번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GBR을 언제 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오히려 전치부에 식립을 했을 때, 네로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식립했을 때 GBR의 빈도수가 훨씬 높았고요. 구치부에 식립했을 때는 오히려 GBR의 어떤 빈도수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한번, 어, 비교를 해봤더니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요. 다시 말해서 전체 부위일 때 NDI를 썼어도, 어, GBR을 하는 케이스가 빈도수가 많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생각을,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그 핑크 에스테릭 한 측면에서 네로 임플란트를 선택했지만, 어, 고리식을 해서 컨트 오그멘테이션 해줘서 좀 보다 더 심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이제 어떤 알비올라 프로세스 앵귤레이션. 우리가 뭐 구치부는 그런 걸좀덜 타는데 전치부는 이제 이렇게 그 알비올라 프로세스가 이렇게 뻗어져져 있으면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좀 이렇게 세워서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디센스나 어떤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많이 더 나타나게 되고 이것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고리식하는 빈도가 좀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앵귤레이션, 알비올라 프로세스가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전치부에서 GBR의 빈도가 좀더 높아질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다 심미적인 임플란트 보초를 얻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서 생기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로 임플란트지만 어떤 심미성이란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고리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어 분석을 해 놓고도 되게 재미있는 그런 어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이런 환자에서 이렇게 전체 이덴툴로스리지에서 리지가 얇은데 환자가 픽스트 어 레스토레이션을 많이 원할 때이 환자가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은 아니었고 50대 후반의 환자분이셨는데 어떤 픽스 어 레스토레이션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기로 했고 어, 사시는 곳이 좀 멀어서 어, 여러 차례 수술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리치도 상당히 얇고요 시트를 봤을 때 리치가 상당히 얇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대규모의 고리식을 하고 레귤러 임플란트를 쫙 심어서 좀더 보기 좋은 보철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좀 얇은 거 심고 고리식을 덜 하고 어떤 중간 형태의 보철물을 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바램이나 혹은, 어 남아있는 치조골의 양, 수술의 침습도, 환자의 전신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존에 우리가 탑다운 방식의 어떤 이상적인 보철물을 추구하는 방식이 있었다면은, 어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버텀업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두 가지가 어떤 적절한 환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우리가 매칭을 시켜갖고, 어, 최적의 어떠한 환자가 원하는 최적의 보철물을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환자분은 대규모의 보철물 이제 우리가 고리식을 통한 보철물을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리치스플릿스를 하고 어 여러 몇 개의 이제 네로 임플란트와 레귤러 임플란트 섞어서 식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신 사진에 보시는 대로 리치스플릿스를 하고 앞에 건 이제 노란 캡은 전부 다 네로 임플란트고요. 보라색 캡은 레귤러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2.5년한 2년 반 후에 파노라마 사진인데 보시면 레귤러 임플란트는 하악에 여기 두 개만이 레귤러 임플란트고요. 이제 아래는 전부 다 나머지는 다 네로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네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 스테이지로 수술을 해줘서 이후에 보철물을 이렇게 픽스 보철물을 해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3년 후 이제 팔로업 사진이고 환자분은 이렇게 만족하시면서 지금까지 어, 지방에 계시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어, 저기적인 체크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중간 형태의 치료 계획을 어, 세울 때, 네로 임플란트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얇은 임플란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한3.0 정도 되는 그러한 임플란트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사실 이제 어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우리가 3.3이나 3.5는 우리가 조금 요즘 많이 이렇게 쉽게 고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얇은 임플란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어 3, 카테고리 3의 네로 임플란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실제 카테고리 2의 임플란트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종류의 임플란트가 나오고 있고요. 3.0 정도의 투피스 임플란트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그레이드 4 티타늄이고요. 맨 아래 거만 합금 형태의 음, 임플란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티타늄 지리코늄 임플란트가 현재 나와서 저희가 지금 어, 임상에서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임플란트, 어, 스팬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더 얇은 2.9mm를 제가 여기서 썼는데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경우에서 이렇게 알비올라 프레스, 전치부의 알비올라 프레스가 이렇게 프로크라인드 되는 걸잘 아실 수가 있고 거기에 박혀있는 치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업나이트되어 있는 모양이라 우리가 남아있는 알비올라 프로세스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은 이제 스크루 타입의 보철을 하기도 어렵고 어 여러 가지 어, 보철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또세워서 하려고 그러면 또 남아 있는 뼈에 뼈의 모양에 이제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얇은 님 우리가 2.9를 여기서 썼는데 2 9를 쓰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네스트이션 디펙트가 어, 나옵니다. 만약에 더 굵은 임플란트 썼다면은 이것이 디센스 형태의 디펙트가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2. 9의 임플란트를 우리가 식립하여서 그냥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로 충분히 수술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 양호하게 쉽게 우리가 수술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9 임플란트를 카테고리 2의 NDI를 식립을 하였고요. 우측 방사선 사진은 이제 보철 이후에 저희가 팔로업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철이 잘 돼서 환자 만족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한 또 이렇게 얇은 그 안티리어 하악 전치부 어, 맨디블러 안티리어 미싱이 있을 때 우리가 이상 이상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점선처럼 고리식을 해 갖고 어떤 호리존탈하게 많이 이제 리조그멘테이션 해서 딱 심으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환자분이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좀더 얇은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서 수술을 조금 더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고리식을 하지 않고, 그래 여기 보시는 대로 어 절개도 비교적 최소한으로 해서 두 개의 우리가 카테고리 투어 NDI를 식립을 해서 브릿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리식 없이 비교적 쉽게 그냥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어 브릿지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어, 팔로업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고리식을 하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어, NDI를 신뢰할 수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증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제가 이제, 어, 주로 저의 전 임상 어떤 어, 케이스들과 함께 그동안 몇 년간 팔로업한 자료들을 모아서 한번 분석해서 어,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상의 강의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NDI는 역시 아시는 대로 프랙처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들은 뭐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했던 이건 티타늄 지르코늄 합금과, 그 다음에 이제 콜드워크로 처리된 티타늄들이 소개되면서 강도의 문제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라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티타늄, 알미늄, 바다늄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생물학적인 문제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실패가 자주 일어나는 이 문제점들이 극복이 되고 있다. 라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두 가지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NDI를 더 임상해서 더 넓은 범위의 인디케이션을 갖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치부에 식립했을때 아무래도 이러한 그 버컬 캔틸레버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좀더 어, 미케니컬 프로블럼이 좀더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임상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티타늄 지르코늄, 뭐, 네로 임플란트가, 어, 제가 봤더니 제 손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구치부에 많이 식립이 되었다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구치부 식립을 했을 때 NDI를 선택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어,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치부에서 식립된 어, 티타늄 지르코늄 NDI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렇지 않은 네로 임플란트보다 어, 임상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어떤, 어, 서바이벌 레이트를, 어,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티타늄 지리코늄 합금의 어떠한, 그러한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어, 결국, 어, 서피스 트리트먼트의 차이가 역시, 어, 기여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 어,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GBR을 이상하게도 제가 전치부에 좀더 많이 했다. 그것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빈도에서, 어, 전치부에서 GBR을, NDR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심미, 적인 어떤 요인에 따라서 뭐 컨투어 그멘테이션이라든지그 다음에 알비올라 프로세스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디센스나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를 어, 복구하기 위해서 GBR을 더 했다라는 것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구치부에서는 우리가 본그랩트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얇은 임플란트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 NDI에 관한 강의라면서 임상 중심으로 케이스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번 이런 것들을 백업하기 위한 자료들을 한번 제가 모아서 한번 정리 분석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았습니다. 올해로서 ITI가 40년을 맞고 있는데요.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제가 임플란트 커리어를 쌓으면서 어이 ITI가 많은 어 이러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저의 임플란트 커리어와 함께 한 이러한 ITI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결국 어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학술 단체의 발전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좀더어 많은 연구와 임상을 같이 할수 있도록 어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